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. 이제 가스분과 몬스타엑스의 경기를 지금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1엔드는 션우와 진영의 대결입니다. 진영 선수 먼저 쏩니다. 6점이네요. 자, 결승전인데요.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. 6점이 나왔어요. 자, 션우는 큰 흔들림이 없는 장점이 있죠. 몬스타엑스의 에이스예요. 빨라요. 네, 와, 좋습니다. 와, 대단하네요. 9점이에요. 9점이에요. 아깝게 9점입니다. 네. 자, 이제 금이냐 은이냐 메달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영 선수 두 번째 빠릅니다. 흔들리면 안 돼요? 7점이에요. 7점입니다. 네. 대단합니다. 9점입니다. 갑니다. 8점. 우경과 민영. 8점입니다. 좋아요. 28점을 쌌죠. 감사합니다. 자세 좋아요. 좋습니다. 네. 자세 좋아요. 좋습니다. 10점이에요. 자세가 정말. 정말 저 자세는 팬이에요. 맞아 있어요. 네. 맞아 있어요. 맞아 있다고 하거든요, 이거를요. 텐텐텐인가요? 예. 네, 텐텐텐입니다. 쓰리텐이면 쓰리텐. 쓰리텐. 야, 쓰리텐. 처음 나왔어요. 감사한데요. 자, 저 민혁군의 자세 좀 보시죠. 네. 10점을 부르는 자세예요. 네. 그러니까 민혁군, 네. 단체전 개인전이 있었다면 둘 다 금메달이에요. 그쵸. 제가 봤을 때. 10점 세월을 네. 똑같이 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맞습니다. 10점을 부르는 자세. 민혁 선수가 아까 네. 팔을 오른쪽 손을 너무 감아서 맞아요. 네. 한번 실수가 나왔죠. 한번 실수했는데도 7점이 나왔거든요. 네. 대단히 잘 쏘. 1초에 쐈죠. 렌즈 깨질 뻔했네요. 예, 네, 간발의 차이로. 제이비죠. 자, 갓세븐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. 자세 좋아요. 좋아요. 네. 8점입니다. 몬스타엑스는 문제가 없습니다. 잘 마무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배웠어요. 배웠어요. 아니, 몬스타엑스가 네. 어떻게 이깁니까? 이거 완전히 말이죠. 양궁계 몬스터 아닙니까?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 같아요. 자세들이 너무나 다 일정하게 똑같이. 아니, 어떻게 저렇게 잘 쏘죠? 네. 신기록을 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대로 예. 가면. 이대로 가면은 정말 신기록까지 가능합니다. 자, 갓세븐. 7점인 것 같습니다. 7점인데요. 네. 네, IM 선수의 자, 편안하게 워낙에 흔들림이 없어서 당기고 있습니다. 네, 쐈어요. 좋습니다. 8점입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죠. 여유 있죠. 네, 모임이 아주 좋죠. 8점이군요. 8점 안에 모든 화살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. 오히려 8점을 맞는 게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네. 너무나 잘 쏘고 있어요. 7점입니다. 7점입니다. 자, IM이 또 몬스타엑스는 다 일어났어요, 지금. 8점입니다. 좋습니다. 6점입니다. 아쉽습니다. 자, 잘했어요. 잘했는데 상대가 워낙에 강했습니다. 마무리 한 발을 쏘겠습니다. 올해 양궁 마지막 발입니다. 마지막에 10점을 쏘면 네. 91점이 되거든요. 그럼 신기록이죠? 네, 신기록입니다. 자, 9점만 쏴도 타입니다. 신기록. 신기록. 10점입니다. 10점입니다. 신기록이 나왔습니다.